네, 참 걱정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물 한 방울 없는 곳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경기와 충남 일부 지역에 이어서 강원도 강릉시도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경포해수욕장은 개장을 연기했고 수영장과 목욕탕도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저수용량 1억 2천만 톤에 달하는 초대형 담수호인 대호호입니다. 곳곳이 바닥을 드러냈고 남아있는 물은 염도가 높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저수율이 0%로 떨어지면서 이곳에서 하루 10만 톤의 물을 공급받던 석유화학단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양수기 등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네. 좀 더 가물어진다 그러면 네. 좀 더 공장 가동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 안성 금광 저수지 등 농업용 저수지 25곳도 아예 말랐습니다. 일부 지역의 식수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20%대로 떨어지자 다음 달 1일부터 생활용수 공급을 하루 7만 6천 톤에서 만 톤 줄이기로 했습니다. 목욕탕은 주 2회 휴업하고 해수욕장 개장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평소엔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오랜 가뭄에 맨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부족한 수량에 관광객은 예년의 3분의 1도 안 옵니다. 줄었죠. 많이 줄었죠. 여기 오시면 낚시, 뭐 이렇게 쭈부 빌려 타거나 뭐 이렇게 버터 타고 놀아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 뭐. 기다리는 장맛비는 다음 달 초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비 소식이 없는 다음 주 한 주가 가뭄 피해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